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용만입니다. 자, 왕의지 집자손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네자를 쓰고, 설명하고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자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성자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형태를 이루었죠. 이거 보면은 이제 거의 해수체에 가깝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필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로액을 걷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받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개 내리걷고,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자, 이거 획이죠. 여기 획이죠. 그 다음에 가늘어졌죠. 맥락입니다. 여기서 다시 받아오면서 획으로 처리가 됐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을 살려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지는 획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이걸 받아서 입구가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받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흐름 자체가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제가 쓸때두개 긋고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더 맥락을 살려주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필수는 조금씩 바꿨어도 무방하다. 그다음에 이제 교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이 보통 이렇게 열 십자로 이루어지는 이런 글자들은 머리가 쑥 빠져나가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지 시원한 맛이 나죠?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붓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넘어간 흔적이 보여요. 이렇게 빼죠. 근데 여기서 그냥 빼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천천히 오면서 일로 이렇게 연결성 있게 써보세요. 자, 위에 그 크기만큼 아들자를 써줘야만이 무게중심이 맞는다는 거. 이렇게 왔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방향이 이제 여기 글, 이제 그 비문을 봤을 때는 이 방향하고 이쪽에 칠복 부분 받아오는 방향이 안, 이제 좀 전혀 다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자, 내가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있는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이 써도 되고 여기서 방향을 좀더 위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끔 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받아오는 길이 훨씬 더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도 자, 붓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힘을 뺐다가 다시 힘준 다음에 비침을 시작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심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중심에서 비침과 파임이 딱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이렇게 하면은
요건 요거대로 왼쪽에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이렇게 두 자가 모여서 한 자가 됐으니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서체든 똑같이 말씀드렸죠. 이변 부분은 오른쪽 끝에 선, 여기서 제일 나간 선보다도 이 밑에 아랫부분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요조, 이쪽의 부분. 이렇게 왔을 때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좀 맞아야 돼요. 그랬을 때 중심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심을 엇갈리는, 피칭과 파임이 엇갈리는 부분을 중심에다 딱 맞추면은 이 자는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해서나 그 다른 글씨를 를쓸 때도 제가 계속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 서자가 조금 이제 그 테크닉이 좀 필요하죠. 리듬도 굉장히 강렬해야 되고, 자, 붓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와서 붓이 이렇게 넘어간 걸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락으로 오면서 여기서 받아오죠. 올라와서 이 위로 타고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끝을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걷을 때 약간 밖으로 좀더 나왔죠. 잘못하다 보면은 그냥 쭉 흐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살짝 안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살짝 옮겨오면은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끊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성 있게 가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도 자, 획과 맥락의 구별 정확하게 이렇게 맥락으로 왔죠? 받아오면서 자, 이거 획이고 이게 연결돼서 여기도 획이고. 힘줬다 힘 뺐죠? 여기까지. 요런 형태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듬감을 최대한 살린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 중심이 이렇게 잘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빨리 해야지만이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필수기 빨라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한 박자 더 늦춰서 천천히 하는 게 훨씬 더그 강약의 리듬을 타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힘을 줬다가 힘을 빼죠. 다시 힘을 줬다가 어느 정도의 붓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필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획과 맥락의 구별을 하는 것을 배우자. 자, 이 자도 이제 그 획이 어느 게 획이고 맥락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다 지금 쓰는 그 글씨체로 이렇게 다 바꿔 놨으니까 한번씩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도 한번 써볼까요? 좀더 훨씬 더 명료해지겠죠? 점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아, 어떻게 써졌구나. 여기 그쵸? 획 부분, 맥락 부분이 정확하게 구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한 번씩들 체크하고 인식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 점만 빼면은 대자 아니에요. 그런데 모양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꽉 여기서 이 한일자로 딱 마무리를 지었지만은 이렇게 넘어가는 이 방향성
그리고 힘 줬다. 여기서 살짝 오면서 힘을 싹 뺐어요.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빼진 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붓을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파임으로 이렇게 쭉 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자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사가 될수 있으니까는 우선 임서 과정에서는 비문에 나온 걸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쓰는 이 책은 중국에서 출판된 건데요. 이 현재 쓰는 중국의 한자는 간체자라고 그러죠. 간략하게 서체를 만든 글자, 간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뭐 간체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 이 안에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행서로 돼 이렇게 쓰이는 부분이 현재 그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뭐 가까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초점이 잘 맞으면 보이고. 자, 여기 문문자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문문자랑 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러니까 행서나 초서에서 그런 글자의 부분을 행서화 한 거를 해서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간체자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무슨 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글자들은. 그러면 이제 자전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일본에서 나온 교재도 있고 또 우리 이제 국내에서 발행되는 교재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그 확인을 해가면서 임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4자를 알아봤는데요. 역시 흐름과 획과 맥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이제 정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비문에서 보이듯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쓰고 설명드리는 거는 한자 한자에 대한 그러니까 자형을 어떻게 앉히고 이런 거 공부하는데 유용하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 자가 이제 학습이 된 상태에서는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새로 쓰기를 꼭 한번씩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